네, 안녕하십니까.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. 자, 오늘 살펴볼 종목 포인트 모바일 되겠고요. 자, 오늘 7월 29일 오전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포인트 모바일 뭐 정말 많은 증권사나 어떤 그 리포팅에서 올해 영업이익과 더불어서 아마존 2대 주주에 대한 어떤 신주인수권 수탁 뭐 이런 것들 뭐 여러가지 그 호재는 좀 당기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아직까지 포인트 모바일 측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아마존에 대한 공신은 아직까지 좀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. 뭐 금감원 내용으로는 여기 보시면 당사가 아마존에 매각하는 워런트에 대해서는 아마존에서 강제 공시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받은 바 있으며 7월 중으로 공시가 될 것으로 금감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7월이 지금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. 이거 만약에 그 신주인수권 매도해버리면 이제 골치 아파지거든요. 예, 기간 물량을 지금 얘들이 다 들고 있는데 거의 또 상호펀드가 어제 또 좀 팔았네요. 하, 참 확실히 여러분 주식은 어렵습니다. 이게 제가 근데 연기금은 또 들어와 있고 이게 참 사람 애간장 녹이는 것 같아요. 연기금 만약에 상승이 나왔는데 연기금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나오면 저는 위험하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3만원 선에 지금 얘들이 물려 있잖아요. 29,000원 이쯤인데 만약에 여기서 강한 매도세가 나온다 그러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봐요. 근데 그게 아니면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. 왜냐면 이제 연기금 순매수가 둘, 넷, 5월에일 정도 있었어요. 근데 1년의 가정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연기금이 바볼까요? 그건 아니잖아요. 그쵸? 분명히 재료가 있으니까 미리 선점을 한다는 식으로 매수가 들어왔을 겁니다. 아니면 여기서 뭐 추가 상승을 노렸을 수도 있고 모아간다는 관점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렇지만 지금 뭐 주가가 뭐 증시의 악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안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. 그리고 포인트 모바일 뭐 아마존 관련해서 공시가 전혀 안 나오다 보니까 뭐 아쉽긴 합니다. 아쉽긴 하고 그 뭐 아마존에서 왜 공시를 안 될까요? 잊어버렸다. 전혀 그 어떤 이야기가 없어요. 일단 뭐 제가 기사 하나 좀 보여드리자면 이게 2021년 1월 14일 기사입니다. Amazon could become the second largest shareholder of Point Mobile. 그러니까 아마존이 2대 주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 뒤로 뭐 아마존에서 Point Mobile 관련된 기사나 이야기가 나온 것은 전혀 없는 것 같긴 해요. 좀 답답하죠. 이게 주주분들도 이럴 때가 제일 불안할 거예요. 그죠? 아니 회사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이게 안 나오고 주가가 좀 빠져서 내가 한 29,000원인 3만원쯤에 샀으면 튈까봐 지금 이거 뭐 손절하기도 그렇고 아리까리 할 겁니다. 근데 일단 포인트 모바일 자체가 되게 잠재력이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 포인트 모바일에서 공시사항이 이렇게 늦어지면 사실 힘 빠지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. 어쨌든 뭐 저한테 저번에 영상에 아유 이렇게 좀 관심 없는 종목인데 매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. 이 종목에 이게 진짜 아마존 2대 주주로 편입이 되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회사가
이제 나타내는 입지 자체가 우리나라를 뛰어넘어서 좀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져요. 내가 막 만약에 뭐 물건을 팔러 외국에 나가도 아마존이 이래 주시다 우리 우리 아마존이 1대1 공급 맺고 있고 이런 건 잘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? 어쨌든 김미경님 만나길 기원해요. VSOP님 또 반갑습니다. 미경님도 또 오셨네요. 항상 감사합니다. 불안하시면 버텨야겠어요. 어쨌든 어제 매수세 정말 좀 이상할 정도의 거대한 손바꾸기가 일어났었어요. 상호펀드. 근데 상호펀드가 보통 상호펀드를 통해서 아마존이 들어올 거긴 합니다. 근데 이게 그것 때문에 들어온 건지 이거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. 이거는 진짜 뭐 회사 관계자들만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 회사 관계자도 모를 수 있습니다. 그네 걔들만 아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살펴볼 거고 일단 뭐 하나 또 행복회로를 굴려보면 뭐 딱히 있는 것 같진 않네요. 아 일단 뭐 시간 좀 가지면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. 앞으로 포인트 모바일의 움직임을 끝까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 한번 더 해보시면 자 홈페이지 뜹니다.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 매일매일 라이브 반짝반짝 거리는 무료 추천 종목 밑에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7월 20일 화요일이죠. 이거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해 보시면 자 이렇게 김용재 소장님이 AP투자연구소 저기 무료 회원들을 위해서 무료로 종목을 주시고 있습니다. 일단 미국 증시부터 설명을 해주시죠. 이렇게 지금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이야기 해주시면서 주요 섹터들이나 주요 일정들도 한 번씩 언급을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이나 전략을 짜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. 그리고 또 쭉 좀 더 내려보면 자 장 시작 5분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장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신라섬유, 우진 이런 식으로 금일 두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네요. 아우 그리고 목표가 달성하고 주가 추가 급등 중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. 1차 목표 이후 추가 달성 중 우진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폭죽도 팡팡 터지고요. 이렇게 또 신라섬유 1분 차트 1차 목표가 신라섬유도 두 종목 모두 수익 내 줬다는 거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십니다. 여기 그 단타 매매에 대한 팁까지 좀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게시판 통해서 실시간으로 단타 매매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고 여기 보시면 VIP 이벤트도 지금 좀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.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또 추가적인 뭐 상승폭이 나와준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주요 일정에 따라서 종목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. 이런 것들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정보와 종목까지 좀 받아보시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리고 지금 VIP 종목들 어떤 거 나올지도 이렇게 올려주고 계십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이런 거 한번 꼭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